하루 전입니다. 제가 살짝 멘붕, 멘탈이 나가서 카메라를 켰는데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부터 6일 전, 5일 전, 4일 전, 3일 전 하면서 찍어 놓은 영상들이 싹 사라졌다. 사고가 정지가 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행 가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여행 영상을 안 날려서 다행이다. 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거를 내가 출국 하루 전에, 오늘 심지어 일요일인데 복구센터를 찾아가지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복구할 가치가 있는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까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행 영상을 날렸으면은 복구를 하겠는데 사실 막 엄청 대단한 걸 찍진 않았거든요. 짐 싸는 거, 여행 준비하는 거 위주로 찍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출국 하루 전을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혼자 어제 신나게 불닭파티 했거든요. 속이 쓰려가지고 오늘 아침은 그릭 요거트 먹으려고요. 유통기한이 5월 1일까지 이 요거트고요. 어우, 기름이 한 바가지가 생겼어. 2주 넘었구나. 이런 거 먹어도 탈이 잘 안 나더라고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시는 분들 다이소 가보세요. 여행 준비하면서 다이소 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다이소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그냥 다 있음. 그릭 요거트 세 바가지 담아봤고요. 그래놀라.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행 간다고 이것저것 사재꼈는데 오, 언박싱 영상이 날아갔네요. 괜찮아. 30대가 되고 나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오늘 할 일, 짐 소개하기. 내일 예약해놔가지고 내일 갈러 무려 3회까지 갑니다. 일요일에 하는 샵이 별로 없고 제 스타일인 곳을 찾다 보니까 3회까지 가네요. 젠틀몬스터 크렐라 선글라스고 선글이가 살짝 헐거운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콱 조아가지고 오려고요. 젠틀몬스터 다녀올 거고요. 여행하면서 쓸 수첩 사서 메모도 좀 하고 하려고요. 백화점 구경 한번 하고 비행기에서 입을 막바지가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막 입을 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여행지 마지막으로 싹 싸고 내일 입을 옷까지 한번 걸쳐보고 가방도 메보고 끌어보고 해보려고요. 기초까지 마무리했고 선크림 발라줍니다. 가기 전에 눈썹 탈색도 했고 팔톱도 칠했고 어제는 왁싱도 했고 머리도 했고 내일까지 하면 만반의 준비가 끝이 납니다. 여행 가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하고 가는 편이라서 무슨 연예인 스케줄을 가는 것만큼 바빴어요. 이탈리아 여행 계획을 제일 먼저 세웠는데 되게 잘 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여행 짐도 많은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되도록이면은 머무르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짜고 짜고 짜다 보니까 뒤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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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밀라노에서 이제 남부까지 이동하는 여행이 돼버렸어요. 2박 3일마다 숙소를 옮기고요. 첫째 날 마지막 날은 체크아웃하고 체크인하고 뭐 이동하느라고 여행을 못할 것 같고 2박 3일 중에 둘째 날만 관광을 할 수 있는 일정이 돼버렸고요. 이탈리아에서 세 군데만 돌려고 했는데 바르셀로나 가는 비행기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나폴리로 이동해서 타고 가는 게 좀 더 싸게 치고 바르셀로나 숙소 예약해놓은 거랑 날짜도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계획에도 없던 나폴리까지 찍고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캐리어를 질질 끌고 이동할 생각하니까 비깜깜하네요. 항공권, 숙박 이런 거 예약을 하고 나폴리에서 뭘 해야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 나폴리가 또 치안이 그렇게 안 좋다네요. 범죄 도시. 여행 후기 보니까 마피아의 도시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린 두려움에 떨고 있어. 해가 지면은 숙소 밖에 안 나가려고 고마 피자나 먹고 오자. 1일 3피자 하고 오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자만 조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을 밀라노로 하게 된 이유가 숙소를 그냥 아무거나 보다가 예약을 해버려가지고 어? 왜? 가격이 올랐어? 아니 어? 그냥 왜? 밀라노 예약이 됐었다. 어? 예약이 확정됐다. 뭐라고?
다시 뭐 찾기도 귀찮고 그때 심신이 너무 지쳐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이탈리아로 인을 하자 해가지고 이탈리아 먼저 여행을 하게 됐는데 잘못 잡았던 숙소가 되게 가격도 괜찮고 무난했어서 주소도 안 하고 진행을 했는데 호스트분이 주소를 알려주셔서 구글맵에 집을 찍어봤는데 집이 엄청 외곽에 있더라고.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게 쌌던 문자가 요새 더 깊어졌어요. 여권 사본도 복사했고 예방접종 증명서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긴 한데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출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보건소에 가도 되고 주민센터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본까지 넉넉하게 발급받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을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됐고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고 출국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되게 쫄아있었거든요. 저랑 친구랑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출발하는데 양성 나오면 여행을 다 날리는 거기도 하고 한 4-5시간?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찌르고 오후에 결과를 받아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 6시 비행기인데 호찔러야 돼가지고 공항이 12시에 도착해야 되는 부산에서 거의 8시, 9시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 경유까지 해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가는 총 비행시간이 20시간이에요. 아 일정이 너무 빡세다 하고 있었는데 저랑 친구랑 3차 접종자인데 3차 접종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만 있으면은 접종일자 상관없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프리패스로 입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판 마페라면서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길 안 잃어버리고 경유 잘해가지고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됩니다. 짜잔. 유로까지 환전을 마쳤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작은 단위로 환전하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5유로, 10유로, 20유로 좀 잘게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많이 가시나 봐요. 은행에 유로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50유로 계획보다 좀 큰 단위로 받았습니다. 유럽은 또 우리나라처럼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카드 긁으면 돼서 환전 아예 안 해서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불안해서 22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딱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만 해가지고 가요. 제가 또 요새 렌즈 끼잖아요. 여행 가서 그런 돌발 상황? 긴급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친구랑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렌즈도 안 들고 가기로 했어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렌즈가 넘어간다거나 눈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 차단을 하자 해가지고 여행 가서 해산물도 안 먹기로 했고 탈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가 코 피어싱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렸어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여행 앞두고 괜히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찍으면은 오늘이 2022년인지 1999년인지 누가 알겠냐고. 맛땡킹 크롭니트 입어봤고 여기 이제 가방을 뭘 들지 고민이에요. 루서울에서 보내주신 A라인 백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수납력이 좋아서 제 노트북이 14인치인데 14인치 노트북이 딱 들어가지더라고요. 노트북 넣어서 들고 다니기 좋은 크로스백이고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배우 김고은님이 착용했던 네, 그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건 로서울 패블백인데요. 블랙, 아이보리, 베이지, 핑크 총 4가지 컬러가 있는데 곧 여름이고 해가지고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골라봤어요. 스포티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인데 컬러감도 무난해서 데일리백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 딱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입은 의상에도 패블백이 더 잘 어울려서 패블백을 들어보려고요. 짐이 이렇게 한 바가지 들어가 있는데도 더 넣을 수 있어요. 빅시아 카메라랑 GBH에서 보내주신 핸드크림 립밤이랑 쿠션이랑 백화점 가가지고 상품권 써야 돼가지고 너덜너덜스한 상품권이랑 원래 쓰는 지갑이 구찌 지갑인데 여행가서 누가 훔쳐가거나 잃어버리면 아까울 것 같다고 하니까 친구가 체인을 달아가지고 손이나 몸에 걸 수 있게 여행용 지갑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립스틱이랑 휴대폰 젠틀몬스터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넣어서 갑니다. 수납 공간이 너무 알차고 지퍼로 이렇게 여닫을 수 있어서 편하면서 안전하고 이렇게 맸을 때 멋도 멋이지만 가방을 껴안을 수가 있어요. 여행 가서 들면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번 유럽 여행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발은 로서울 신사 로프 슬라이드입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신기 좋은 청키한 디자인의 슬리퍼고요. 블랙, 아이보리, 크리미탄 컬러가 있고요. 신발 굽이 조금 있는 편인데 발등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신었을 때 안정적이더라고요. 이런 와이드 팬츠에 로프 슬라이드를 매치하니까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발도 로프 슬라이드를 신고 나가려고요. 짠! 애플 이어팟이에요. 에어팟이 고장 났는데 에어팟 1세대여가지고 고치려니까 돈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어팟 샀어요. 저 이제 진짜 먼 길 떠나볼게요. 오늘 저녁은 초무짬뽕.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캐리어가 터질 것 같으면 이 짐 가방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오려고 다이소에서 캐리어에 이제 올릴 수 있는 여행용 짐 가방을 또 하나 샀고요. 비상용으로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갈 겁니다. 카페에 가서 편집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고럴 때를 대비해서 구입한 스탠드 오일 노트북 파우치예요. 클렌징 용품들, 기초 제품들 넣어놓은 파우치고요. 한 달 여행하다 보니까 생리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캐리어에 자리도 없는데 오버나이트, 중형, 팬티 라이너까지 야무지게 골고루 종류별로 싸갑니다. 이케아에서 구입한 지퍼백인데 여행 다닐 때 지퍼백 있으면 편하잖아요. 지퍼백도 한 통 챙겨갑니다.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폴라로이드
필름이. 계획은 이탈리아 하나, 스페인 하나, 프랑스 하나 이렇게 나라에서 10장은 꼭 채워오는 게 목표긴 한데 모르겠어요. 호수에서 쓰려고 이렇게 물티슈도 한 팩 넉넉하게 챙겨갑니다. 그리고 라면, 멸치칼국수, 사리곰탕, 오징어 짬뽕. 제가 라면 15봉지 챙겨가고 친구도 라면 15봉지 챙겨와가지고 라면 30봉다리 챙겨가고요. 수영도 못하고 물에도 안 뜨는 맥주병이어가지고 암튜브 챙겨갑니다. 수영복이 등이 아주 시원하게 파였어가지고 군드름을 조지려고 바디브러쉬도 챙겨가요. 티플랍 쪼리도 챙겨가고요. 대형 사이즈 지퍼백인데 신발도 넣고 수건도 싸고 속옷도 넣고 갑니다. 물안경이에요. 쿠팡에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광고 찍었던 루나3인데 광고로 만나게 된 제품이지만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포레오도 챙겨갑니다. 아무래도 얼굴에 닿는 거고 하기 때문에 키아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가져갑니다. 헤어오일도 챙겨가고요. 멀티탭도 챙겨갑니다. 노트북, 휴대폰, 캐논, 빅시아, 고프로 이렇게 해서 저는 구멍이 다섯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5으로 사고 싶었는데 괜찮은 가격대가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4으로 구입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광고했었던 아쿠아픽인데요. 제가 아쿠아픽이 없으면은 양치를 못합니다. 양치하고 마무리로 아쿠아픽으로 이렇게 이를 조져야 되거든요. 유럽까지 안고 갑니다. 마스크도 한 방아지 챙겨가요. 이탈리아에서 물놀이 한판 하고 스페인에서는 바다에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로에 수딩젤 챙겨갑니다. 제가 수영복만 6벌을 챙겼어요. 스페인에서는 진짜 1일 1수영을 할 것 같아요. 넉넉하게 챙겨갑니다. 비상용 수건 2장, 인스탁스 스케어, 필름 카메라도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필름 카메라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폴라로이드 하나만 들고 가려고요. 현지에서 많이 사입으려고 옷 일부러 많이 안 챙겼고요. 다이소에서 3,000냥 주고 산 막가방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스타에 인증했더니 구입하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여러분 눈에도 이게 귀엽고 깜찍 하죠. 단돈 3,000원 물놀이 갈 때 집 넣어서 가려고 사갔어요. 친구랑 같이 또 최종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인가? 그 김용명? 그 사람 같다. 네. 아무리 봐도 많이 잘랐겠는데요. 라면이랑 그런 것만 좀 빨리 먹어도 좀 한결 나을 것 같은 거야. 라면 하나씩 혹시? 근데 내가 이거를 둘 다 해봤는데 이것도 꽤 괜찮더라고. 맞지. 여기 무슨 진짜 원단 공장처럼 계속 먼지가 나는 것 같네. 아 떨리네. 걱정이다 걱정. 우리 가겠나? 당연히 가겠지. 내일 점심은 뭘 먹노? 지금 0.0kg잖아? 응! 60, 70kg다! 야, 니가 70kg 어디 했는데? 여독 조지려고 쿠팡에서 과일싸도 샀어요. 여행 일정이랑 뭐 영수증 그런 거 정리하고 기록도 하고 하려고 수첩도 샀죠. 제가 보조배터리 알못이어가지고 무작정 용량 큰 걸로 샀더니 뭐 거의 벽돌만한 보조배터리가 왔어요. 제일 중요한 여건 뒤에는 마페 예방접종 증명서 사본을 끼워놨어요. 고프로 삼각 공항에서 근무하신다는 구독자님이 또 계셔가지고 카라멜도 하나 챙겨가봅니다. 요거는 블루라이트 차단안경. 가방은 파타고니아 백팩. 약간 집에 있던 거 요렇게 챙겨가지 싶습니다. 휴대폰, 가방, 지갑. 털리는 브이로그를 너무 많이 봐서 가방 지퍼에다가 자물쇠도 달았어요. 28인치 캐리어를 너무 비추하셔서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동할 때마다 불편할 것이다. 작은 캐리어를 가지고 가라.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24인치? 25인치 정도 되는 캐리어인데 저 캐리어를 들고 다녀오려고요. 인천공항도 사실 저 처음 가거든요. 면세점이 그렇게 잘돼 있다고 해서 구경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첫 해외여행 아니 첫 유럽 여행이라서 너무 떨리고 감성 욕심 그런 거를 좀 버리고 친구랑 같이 여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재밌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여행 여부를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가는 친구랑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인데 20년 지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괜히 여행 가서 싸우거나 서로 마음이 좀 상해서 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안 싸우기로 약속하고 가긴 가거든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이 친구를 잃으면은 전부를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친구랑도 안 싸우고 재밌고 안전하고 유럽봉에도 좀 취해오는 게 이번 유럽 여행의 목표예요. 이야기가 길었는데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당이 떨어졌나 진짜로 머리가 좀 괜찮아졌는데 나도 그거 아팠어. 나 커피는 파스쿠치를 갔다. 아 근데 생각보니까 파스쿠치는 더운 거다. 이탈리아 그걸 하면 있나? 제 얼굴을 봐주세요. 3초 후 촬영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찍겠습니다. 3, 2, 1. 해보는 척 한다고. 이게 공항 냄새야? 야, 졸라 좋다. 개편함.
아르디 함인가? 진짜, 진짜 비싸다. 와. 야, 아니, 진짜. 나는 그러면은 이런 거 먹을게. 나는 100% 압력이 되거든. 이런 거 오가닉이라네. 근데 우리 이런 거 아까워서 알죠? 이거 17,000원. 그래. 이거는 캔모아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부당한 일을. 커피가 아닙니다.